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쭈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 당당하게 드릴 말씀, 고백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때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스데반이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이 엄청난 사건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할 준비를 가지고 계신 그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니 그가 천국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평생의 마지막 죽음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행복한 목소리, 행복한 목소리.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 수많은 권세, 수많은 능력,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창조자만이, 전능자만이, 그리고 존재하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일부분 무능한 인간들은 놀랄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제목,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인데 네 신분을 보니까 네 신분인 나사렛 요셉이의 아들이요 조상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째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종할진대 우리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방관할 수 없다 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율법에 말했거늘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느냐? 이건 마땅히 죽여야 한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왔다. 그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고 있지 않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하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들이 가는 모든 역사의 약속 속에,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던 그 야곱 이스라엘 이 식구들 속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광야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았던 그 역사 속에, 그 모든 역사 속에 누가 있더냐? 그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줬다는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한 자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 네가 죽인 예수다.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마음에 찔렸디야. 마음에 찔렸디야. 마음에 찔리면 잘못해서 요거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근데 무릎은 꿇지 않고 썩은 자존심 때문에 사실인 줄 알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 속에서 맞아가면서도 예수 믿어라. 맞아가면서도 예수 오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맞아 죽으면서 가만히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자기를 변호하다 죽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자기를 변호하다 죽으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이 뭐냐? 예수를 변호하다 죽는 죽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조금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행복한 삶과 행복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다소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내 주여 저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면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가슴 속에 나는 돌로 치는 저들이 나를 쳐 죽이지만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이 죄로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죄를 돌리지 말고 나를 쳐 죽일지라도 저들을 사랑하사 저들을 살려 구원하여 주세요. 마지막 숨지면서 자기 백성이 그토록 구원받기를 바랐던 스데반의 열정,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의 심정,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 주여 내게도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예수의 정신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기업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영접하려고 지금 기다리겠다고 할 때 그 스릴 있는 장면의 영광, 그러니 돌이 아무리 친들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이만큼 나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삶 속에 주를 위해 죽는 일에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음을, 그리고 축복이 있음을,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주님 품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부럽소. 부러우신 분만 참으로 스데반의 복음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는 그 장면이, 야, 이런 장면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운 분만 솔직하게 아멘합시다. 부럽지.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으니 그 모든 부러운 일로 살고 죽는 일에 모든 그에게 책임을 짓고 힘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이시니 성령이 오늘 내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줄 알아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언행심사가 옳은지 그런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 그렇다 하지 창조자인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 그렇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법에 의해서 옳다 그렇다 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이 땅에서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양심 안에서만 인간은 알 수 있으니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주소서. 제일 먼저 나를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면서 나를 실수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영원히 행복한 인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심이 내 안에서 팍팍 솟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앉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질 때는 살점 같아, 고깃덩어리 같아, 세포가 뭉쳐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이것이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대야.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육체는 세월 속에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으니 인류 역사에 어느 한 사람인들 흙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더냐? 다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속에 세포 구멍 속에 다 보면 아주 잔자갈 같은 조그마한 비슷한 불순물이 세포마다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포가 썩어서 그 세포가 죽어서 뭉쳐져서 세포 밖으로 땀날 때 나오고 그래서 땀내야 시원하다고 땀을 내니 몸이 가볍더라고. 왜냐? 세포 모공 속에 전부가 다 세포가 썩어 죽은 것들이 아주 뭉쳐서 아주 돌처럼 짜글짜글하게 붙어도 그것들이 전부 다 땀에 의해서 밀려나오는데 그게 뭐냐?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3살, 5살, 10살 먹은 애들 세포 속에는 그게 안 들었거든요. 막 활성되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성장이 중단된 사람부터 이제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자체가 뭐냐? 너는 흙이니 내 육세포는 흙으로 간다 그거예요. 흙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으면 쭈글쭈글 하잖아. 왜? 흙으로 가려고 지금 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세포의 죽음이 목숨의 죽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고야 만다. 그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아 어디가 살아야 되는지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느냐. 본질이 아닌 육체를 위해서는 자기 생애를 다 바쳐 투자하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인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지 실상 그 사람은 자기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고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바로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있는데 이같이 두 부류가 살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땅
땅에서 목숨이 끝날 때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영혼을 기다리는 사람 두 부류가 여기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아주 지옥 갈 부류 마귀사단에게 이끌려 마귀사단이 목숨이 끊어져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주님이 기다리는 자만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참으로 내 영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성공하신 분이요 윤석준 목사도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했으니 주님의 성공을 일으키는데 보탬 사람이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정말로 그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물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가난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전혀 없는 예 속세기는 남편도 없어요. 예박하는 남편도 없어요. 덤비는 자식도 없어요. 내 앞에 보이는 테레비 못 대고 나오지도 않아요. 아주 가난도 없어요. 그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천국에서 만나보자. 소망이 여러분들이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 있어야 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게 천국에서 못 만나는 사람은 실패자야. 인생 실패자가 천국 갈 수 없는 자야.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다 만나야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보던 저 하늘이 없어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없어져 버린대 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남편 앞에 단장하고 섰어 봐. 그 신부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어쩌다 내가 이런 걸 만나서 내가 행복한가 모르겠다. 며칠 살아봐. 그 소리가 쏙 들어가고 어쩌다 너 만나서 내 고생바가지 시작부터 생겼다. 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오직 사랑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이렇게 단장된 것 같은 천국이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의 몫으로 주신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자의 몫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자의 몫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기대되면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잖아.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예수 때문에 울어봐라 주님이 눈물을 씻기신다 예수 때문에 가난해봐라 주가 부요케 하신다 예수 때문에 맞아봐라 영원히 영원히 감싸주신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봐라 고난보다 억만배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은 다시는 그 대가로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안에 오늘 천국이 쏙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내 안에 있다. 네. 내 안에 그 나라가 있다고 가지고 경험하신 분 아멘 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과 의지하고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걱정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몸에 로운 빛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스데반처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스데반처럼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그저 아여도 영접하실 주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내가 전송 내가 전송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바이니 영광과 나 계시는 등 우리 구 주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 금세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뒤에 지옥 갈 죄 담당하시고 주신이 공로 스데반은 혼자만 가질 수 없어서 이 소식을 몰라서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토록 도
돌로 치는 그들 앞에서 아니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이 모르고 돌로 치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다 구원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가진 사람만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요, 아버지의 정신이요, 성령의 정신이 우리에게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도 내게, 스데반에게 주었던 그 정신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나 예수가 이토록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인간이 고통당하면 안 된다, 육신으로 살다가 죽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지옥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이 없었을 때 안 된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내게 사해줄게, 그리고 내가 대신 죽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내가 사랑하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주도록 크 몸부림치고 전했으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 위해서 죽어서 죄값을 갚아서 지옥에 거닌 것과 아무 상관없이 원수 마귀가, 마귀가 끌려서 그와 함께 지 아래서 살다가 구원이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지옥에 가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지옥에 가서 새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가 나를 돌로 친들 양보 못해.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그가 나를 목을 쳐도 양보 못해. 너 예수 믿어? 새세토록 그 괴로움을 어떻게 당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 불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견뎌야 돼.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나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실을 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죽도록 스데반처럼 전하자. 이것이 신앙양심이에요. 주님, 내게도 신앙양심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인간이 감당과 고통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지옥. 생각만 해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 어떻게 그 행복을 일로 말로 다 하랴. 한 천국의 두 길. 여러분, 바로 이같이 우리 영혼이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모두와 다 한 군데로 가지만 연축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인격도 없이 하나의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내 영혼은 인격을 가지고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알고 희노애락을 아는 이 영혼이 정말로 영원한 고통의 천국이냐 영혼이 행복한 천국이냐 이 두 길 두 군데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 내 죄를 갚았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살자. 그게 주님이 흘리신 핏소리예요. 핏소리. 그래서 구령의 열정은 주님이 흘리신 핏소리, 피를 흘만하는 소리,
피는 사랑의 절정,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랑의 절정,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절정, 이 사랑의 절정의 소리 예수 믿으세요. 사랑의 절정의 소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사랑의 절정의 소리 회개하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사랑의 소리. 지옥 가지 말자. 천국 가자. 사랑의 소리.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하면, 여보시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놈의 천국이 어딨냐고. 아주 단언합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시오. 그 사람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천국 있어요. 천국 있어요. 천국 있어요. 천국 있어요. 천국 있어요. 있어요. 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야! 재수 없이 말이야. 왜 지옥을 들먹여? 화를 벌컥 냅니다.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왜 화내야? 왜 화냅니까? 이 사람도 양보할 수 없어. 왜?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윤석현이가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자. 이 얘기는 당신이 위험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히 예수 참으라 그 말이야. 네 손에 손바닥을 펴보니까 뭐 있느냐? 예수밖에 없다. 마음을 갈라보니까 뭐 있느냐? 예수밖에 없다. 네 입에서 뭐이 나오느냐? 예수밖에 없다. 예수 속에 천국 있어요. 행복 있어요. 능력 있어요. 이적 있어요. 원수를 몰아낼 권세 있어요. 아멘합시다. 날 사랑하신 피가 있어요. 내 죄를 무효시킨 예수의 피가 있어요. 지옥을 파괴한 권세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 당신 속에 뭐이 드러났냐고 물으면 예수. 예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송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 비칠 만큼, 어떤 사람들은 너는 예수에게 왜 이렇게 비치냐? 너도 예수 알아봐. 비치지. 너 돈 버느라고 비치지. 공부하느라고 비치지. 출세하려고 비치지.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는 미쳤다고 왔는데,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미쳤다고 오거든. 아무도 몰라서 미쳤다고 그래. 예,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신분,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수많은 상류층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너무도 좋았어. 아까 들었잖아요, 본문에. 사울이라고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다 갖다 맡기고 사울의 진두주의를 받으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처음 이름이 사울이었어. 사울. 그 사울.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린 나이에 참으로 출세한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다소도 로마의 시민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때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야. 그때 종족으로 또는 히브리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율법사야. 공회원이야. 이건 어린 나이에 출세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출세한 거야. 그가 담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에게 미쳐버렸어. 네, 예수는 정말로 내 생애를 다 바쳐서 흥분될 만한, 다 바쳐서 소유할 흥분될 만한 분이요. 아멘합시다. 네, 그가 예수 때문에 평생 동안 곤욕을 당하고
자기 육체로서 견딜 수 있는 수많은 고통,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고통과 바울 같은 무시와 천대와 멸시와 수많은 죽음을 무릅쓰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미친 사람은 아직은 난 못 봤거든 진짜.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미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미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미치게 해주세요. 아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가 법정에 섰어요. 그것도 로마의 법으로는 죄가 전혀 없는 유대인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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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냐 피닉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아 네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버렸구나 미치게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오 내가 예수를 그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에 갔소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나를 불러서 그를 경험했소. 근데 그가 누구였더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였소. 그가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이 있소. 세상에 있다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제사 안 받고 예수의 피를 만나야 구원이요.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아야 구원이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를 저렇게 미치도록 말하니까 하나는 예수를 그렇게 천박한 예수로 보고 또 하나는 바울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가 예수 앞에 그런 예수에게 미쳤다는데 저 정신병자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왕이여 잘 들으시옵소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알면 누구든지 다 나처럼 미쳐요. 예수를 몰라서 안 미치지 알면 미쳐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예수를 말하다 죽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를 말하다 죽을 만큼 미쳐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미치느냐? 너무도 행복하고 분명한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미쳐버릴 만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 예수에게 미쳐버렸어. 미쳐버렸어. 우리가 예수에게 미쳤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너는 왜 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믿더니 너는 어째 지나치게 이렇게 미쳤냐 너는 미쳤냐 참 나는 지나치지 않은데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주를 위해 죽은 사실도 없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미쳤다니 아 그만큼이라도 미쳤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게 만나보다 만나보다 감사해야 돼.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 자신이 잘 들어 예수 믿자 하면 미친놈들 지옥 간다고 하면 재수없이 여러분 그러면서도 왜 기분 나빠하느냐 지옥 간다면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인이 영적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빤듯하게 남에게 본이 되게 남이 말할 때 칭찬할 만하게 살거나 박애정신으로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가 죽으면 저 사람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아니 천국 지옥도 없다면서 왜 그런 소리 왜 해? 은연 중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거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 감사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의 삶을 마칠 때 제일 큰 자식을 불러서 이리와 이놈아 내가 너에게 남대문 땅 아 계란 노른자 같은 거 넣어줄게 이것 가지고 있으면 나 죽거든 제사 지내야 아니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아,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왜 제사 지내라는 거요?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은근히 죽은 다음에도
은근히 죽은 다음에도 자기 자신의 영적 존재가 있음을 지금 강력히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자기 맏자식에게 맡기면 그 자식이 죽고 손주가 다음 손주가 있으면 그 영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 영혼 누가 맡는가? 잘 들으시오. 우린 이 땅에서 아무도 내 영혼 맡을 자가 없어. 목숨 끝나는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탁은 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자신 있는 믿음, 자신 있는 죽음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약속이 없는 무지에서 나온 마귀하는 전통적 행위로서 은연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되어 오히려 마귀 역사는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로 조작해서 자기 영혼과 후손의 영혼을 대대로 삼사대 저주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 같은 놈.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벗어난 것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스데반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덜 섬기는 자가 있느냐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거리 가서 자랑을 하고 외식하며 기도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구제했다고 부모에게 공경했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아주 자기 의의를 드러내들 그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변론할 때 예수 누가 성령으로 우리 구세주임을 말하자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율법을 거슬렸다 해서 결국은 율법을 거슬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놓고 현장에서 그를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주 예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몰라 저 지옥 가서 멸망할 고통당할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최후를 마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립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데반처럼 젊은 나이에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자. 내 삶의 목표가 돼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돼 있는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전하다가 멋지게 죽자.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자. 지연되게 이런 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부러운 삶, 부러운 죽음, 부러운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는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며 믿음의 순교를 주님께 바치는 충성된 은혜 받은 자의 일꾼, 신앙 양심의 발로 주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해요. 실천한 실천자의 스데반. 주님 내게도 성령님 내게 오소서. 나도 그런 실천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래로는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을 절삼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청하면서도 그 시대 최고의 죄를 짊어지고도 최고의 의의를 자랑하는 예수 죽였으니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최고의 죄를 짊어지고도 최고의 의의를 자랑하는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예수 믿고 고통의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불행의 열정으로 물러설 수 없는 주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다 도려받아 죽는 최장의 희생의 순교. 그래서 복음전들은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수 없다. 돌로 쳐도 물러설 수 없다. 욕을 해도 물러설 수 없다. 너도 나처럼 예수 알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모르면 망해. 그래서 복음전도는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어도 물러설 수 없는가? 물러설 수 없는가? 주여 내게도 성령으로 이런 삶으로 살고 이런 삶으로 죽게 해주세요.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이기에 사도행전 6장, 7장, 두 장에 기록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사랑하다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다 죽음이 스데반처럼 영광스럽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주님 내 삶과 내 삶의 죽음이 스데반처럼 주님의 기대에 꽉 차게 놓아주시옵소서.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주님이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응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주 이거 흥분되는 장면 아닙니까? 이런 장면 가슴 터지지. 자, 그 위로가 오늘 아픔이 문제냐 이 말이야. 아픔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자가 나에게 영원히 살 나의 신랑의 그 위로가 그 엄청난 위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봤다고 그걸 평생 잊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보좌 앞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려고 벌떡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스데반의 힘이 죽음의 힘이 그 감동이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돼. 내게도 주소서. 내가 그 복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영광은 주를 위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좋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했으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과 이런 지식을 가진 자만이 자기 영혼을 주께 맡길 것입니다. 예, 성경 중에 디모데 후서가 제일 바울로서 마지막 쓴 글이에요. 미치광이 네로에게 결박당해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을 죽이려는 칼을 갈고 있을 때 목을 죽여서 칼을 갈고 있을 때 디모데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편지를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최후의 유언의 고백.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일은 모든 일에 고난이 있다는 거요. 그리 고난받는 일에 고난받다 죽고 고난받아 견디는 자가 미친 사람 아니요. 우리는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고 그 고난 속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받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죽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예, 지금 내로는
칼을 갈고 있어요. 번쩍들어 바울이 목을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내 인생을 전부가 다 전도를 위해 쏟아부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지 않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최후에 바울도 내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서신을 마치고 목이 잘려서 최후의 순교로 목숨을 마감하는 겁니다. 참으로 부러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죽음의 고난은 두려운 것 같지만 주님과 만나는 그 현장의 장면은 너무도 행복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나우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나도 주를 위해 죽자. 이것이 양심이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양심이 있는 자의 고백. 주를 위해 죽는 유일한 최고의 것은 말씀을 순종하다, 충성하다, 복음 전하다. 아멘 합시다. 예수 믿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목을 내놓고 칼이 번떡일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는 정욕적인 인간이요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미쳤고 난 세상 것을 찾느라 오늘까지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거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증거가 떠나 물거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니 또 헛되더라고 했으니 나는 헛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욕적으로 살았던 지난날 내가 구원받았다. 나 실상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진짜 구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내 영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바로 끌고 지옥 갈려는 귀신과 마귀 사단 귀신이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좌 앞에서 내 영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오. 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세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하게 삼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